다음 날 시원 씨가 동생 은주 씨의 남편 재준 씨를 찾아갔습니다. 잘 지냈지? 네. 아, 아니 은주 우리 집 와 있는 거 알고 있어? 네? 또 거기로 갔어요? 아, 그래도 빨리 들어가야지. 저도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어요. 아, 보세요. 은주가 그런 거야? 저 이번에 꼭 이혼할 거예요. 아, 왜 그래? 너 아니면 누가 은주랑 살아주겠어? 어? 죄송해요, 형님. 아이고, 이거 듣자 하니 은주 씨 성격이 정말 보통이 아닌 것 같군요. 급기야 이혼을 하겠다는 재준 씨의 말에 속이 상한 시원 씨인데요. 잠시 후 몹시 초조한 표정으로 시원 씨를 기다리고 있는 진아 씨. 은주 씨가 돌아가지 않을까 봐 걱정인 모양입니다. 뭐래? 데려간대? 아니, 이번에 절대 못 살겠대. 아, 은주랑 끝내겠대, 진짜. 아, 그럼 어떡해. 그 방에 물건 다 있는데. 아가씨 계속 안 나가면? 아, 택배를 언제까지 보내달라고 했지? 최대한 빨리. 급해. 그리고 좀 전에 대량 주문 들어왔어. 정말? 어. 물건도 더 사와서 작업해야 되는데. 큰일이네. 어떡하지? 아, 배송 나가야 할 물건이 은주 씨가 머물고 있는 그 방에 있는가 보군요. 잠시 후 고심 끝에 은주 씨를 밖으로 나오게 할 작전을 세워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그런데 그냥 사정을 이야기하고 물건을 갖고 나오면 될 것이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아가씨! 아가씨! 은주야! 너 좋아하는 김치를 사왔으니까 나와서 같이 먹자! 은주야! 너 좋아하는 김치를 사왔다니까? 괜히 문 열었다가 화내면 어떡해. 살짝만 확인해볼게. 나갔나봐. 아, 진짜? 아, 그럼 빨리 챙겨. 빨리. 이때다 하고 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 구석성 뭔가를 찾아 챙기는 진아 씨와 시원 씨. 아니, 이거 파스 아닙니까? 이거 주문 들어온 물건이라고요? 그런데 그때 뭐하냐? 아이고, 은주 씨. 대낮부터 술에 잔뜩 취해 보이는데요. 재빨리 파스를 감추는 진아 씨인데요. 슈퍼 다녀오셨어요? 야, 너 또 술 마신 거야? 참나. 야, 동생 파스 붙일까 봐 그거 아까워서 그렇게 숨기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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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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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힘이 세? 야, 야, 이러한 파스를 뒤에다 빼앗아들더니 또다시 문을 잠그는 은주 씨. 이런 은주 씨의 성격 때문에 부부가 몰래 파스를 꺼내오려고 한 거였군요. 그런데 대체 저 파스가 뭐기에 해외에서까지 주문이 들어오는 건가요?